3위까지 올라온 적이 있는 경륜의 모습인데 세네갈의 경우는 이번이 월드컵 첫 출전이죠. 네. 자, 지금 스웨덴은 유융베리 선수 나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 스웨덴 입장에서는 세네갈 선수들은 거의 그 프랑스 리그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차례입니다. 네, 최근에 골키퍼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런 스위퍼 역할을 철저하게 잘해줄 것, 이런 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발로 패스하는 거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앞쪽을 내주고 리턴 패스 받아서 바로 뛰어 올려줍니다. 뒷공간, 하지만 헤딩으로 일단 걸어냅니다. 뒤에서 주고 슛! 골키퍼 전반. 네, 전반 슈팅까지 네. 날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린다 로트 선수인데요. 전반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선제압입니다. 드로인에서 아주 정석이에요. 리턴 패스 그렇죠. 내고 문전의 센터리. 이것이 흘러나온 볼을 바로 중거리 슛하는 아주 정석적인 슛이었는데. 2m 15를 대줘야 되죠. 아, 라르손 선수. 아, 뒤에서 다시 살짝. 비어있습니다. 슛! 골키퍼 한시 막아냅니다. 네, 여기서 또 슛이 나오는군요. 네, 지금은 완전히 그 상대 허를 찌르는 그 세트 플레이를 했어요. 네. 네, 지금은 후리킥을 하는 척 하면서 선수한테 정확하게 밀어준 거. 이것을 네, 슛이란 게 골키퍼가 저거 손으로 안 잡고 발로 잘 막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을 재차 슛을 했는데 이게 아깝게 골문을 벗어났는데. 자, 깊숙이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잡지를 못하고 저지렁. 아주 재밌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실바 골키퍼가 아주 어렵게 볼을 갖다가 잡지 못하고 약간 쳐냈는데 다시 재차 잘 처리해서 실점기는 좀 모면했어요. 네, 벌써 네, 스웨덴은 벌써 8명이 잡을 수 있습니다. 툭 치고 올려줍니다. 좋은 찬스 슛! 아, 뜨고 말았네요. 결정적인 찬스 티아우 선수에게 갔는데 자, 세네갈이 저런 한 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했지만 날카로운 공격을 한번 보여줬던 세네갈이죠. 스웨덴이 모노킥을 준비합니다. 자, 이번엔 뒤쪽 정문 쪽 슛! 아, 골이 나옵니다. 네, 지금 네. 역시 라르손 선수 지금 거스메선 선수의 아주 그 날카롭고 정확한 헤딩 슛. 이것을 전혀 세네갈 수비수들이 그 예측을 못했고 골키퍼도 뭐 저런 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골키퍼가 나왔어요. 나왔으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에게 헤딩을 완벽하게 주고 말았습니다. 네, 뭐 위치를 뭐 상대한테 뭐 뺏기면서 네, 라르손 선수가 한 발 앞섰어요. 그렇죠. 골키퍼의 그 행동을 앞서서 끊으면서 결국은 첫 득점을 올렸어요. 스웨덴이 뭐 상당히 오늘 경기는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지금 공격하는 그런 패턴을 살펴볼까요? 왼쪽에서 지금 디오프 한번 쳤고 슛! 골키퍼 넘어주고 아, 맞아! 네. 네, 옵사이드예요. 아, 그 전에 옵사이드가 됐군요. 네, 엘하지 디오프가 슈팅을 한 걸 튕겨 나올 때 이 바바 부바 디오프 선수가 달려 들어가면서 네, 지금 다시 선수가 보시죠. 둘인데 아 지금 네. 저 상황은 옵사이드가 맞네요. 네, 그 퇴장이 아니냐 예,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는데 그렇죠. 아 뚫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이번에는 네, 공격하는 쪽 선수 맞고 아주 그 날카로운 그 돌파력. 네. 네. 네, 지금 또 억울하다는 표정인데 한번 접고 네, 갈지 지금은, 네, 지금 가랭이를 빼고 지금 들어갔는데 네. 상대 반칙이었다 그런 뜻이죠. 이 디오프 선수는 그렇습니다. 헤딩 놓겨서 좋습니다. 아 그쪽 한번 접고 수비가 바로 달라붙습니다. 슛! 골!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카바라 선수 결국은 네 세네갈 정말 네. 무시 못하겠는데요. 네, 네 골세레모니가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지역 방어를 격파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 그랬거든요. 중거리 슈팅 중거리 슛하고 네. 그다음에 외곽을 돌파해서 외곽의 센터리 네. 같이 지금 카마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압박을 하지 않고 여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 잡아갖고 여유있게 여기서 잡아갖고선 바로 중거리 바로 네. 탄력 얻어서 중거리 슈팅까지 골키퍼가 뭐 손도 못 쓰고 당하고 맙니다. 네. 자 파예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파예 하지만 다시 또 치고 들어갑니다. 디우프에게 볼이 갑니다. 자 다시 파예 디우프가 안쪽으로 가 있습니다. 디우프가 빨리 넣어줘야죠. 중앙쪽 헤딩! 아 꺾어줬는데 네, 아 다시 또 골을 기록하나 했어요. 카마라 세덴 선수들이 이상하리만치 지금 기동을 못했어요. 네. 지금 압박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밀착 마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의 프리킥입니다. 자, 슛! 골키퍼! 간신히 막아냅니다. 네, 역시 그 스웨덴 선수 네. 네.
아르헨티나전에서도 아주 똑같은 위치에서 득점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네, 아주 킴력이 상당히 좋네요. 거의 6개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한 선수가 수비에게 태클 당하면은 스터드에 찔리면 무지 아픕니다. 아 슛! 골키퍼 차원입니다. 네, 역시 그 스벤손 선수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 기습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슈팅까지 했는데 네. 5명씩 승부차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 다 동점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 명씩 더 추가를 해야 되죠. 그럼요. 살짝 찍어 올려줍니다. 뒤에서 슛! 골키퍼 차원입니다. 아, 네. 좋은 슈팅이었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네. 스웨덴의 이 알박 선수였어요. 네. 지금 상황은 흐름이 참 좋았어요. 수비 맞고 꺾인 볼이 어시스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돌파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짧은 패스 그것까지 잘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네, 골키퍼 지금 위험했어요. 서로 미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스웨덴 선수가 어딘지 모르게 지금 서로 더 호흡이 안 맞고 상대한테 실점 줄 수 있는 찬스를 줄 뻔했는데 네네. 지금 문제는 스웨덴 선수들이 자기 지금 페이스를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마다 이 기복이 심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그런 월드컵도 드물고요. 중앙 쪽 떨궈주고 슛! 완벽한 찬스. 네. 스벤손 라르손 선수한테 이제 외곽에서 정확한 센터링 이것을 아주 정확한 리턴 패스 낸 것을 네. 이 스벤손 선수가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 정교하게 차준 선수가 왜 슈팅만큼은 저렇게 네. 부정확하게 갔는지 말이에요. 올리 자 왼쪽 측면입니다. 안으로 살펴 들어가고 골라인에서 올려줍니다. 뒤에서 헤딩! 지금은 손으로 네 경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죠. 네 디오프 선수 디오프 선수가 헤딩이 아니라 손으로 친다. 네 지금 네. 조금 고의성이 없다고 봤는데 예예. 예. 네, 자 지금, 다시 보세요. 네. 지금 콜리가 가까스로 올려줬는데 뒤에서 머리가 안다니까 아 지금 머리가 단 네. 것처럼 보입니다만 손이 네. 왼손이 앞으로 와 있어요. 네 볼 네. 확률이 한 50% 이상 나오는 그런 프리킥 지역이죠. 디오프가 준비합니다. 살짝 차줍니다만 아 비스팅으로 외곽 처리합니다. 너무 각도가 예리하지 네. 않았어요. 밑에 갔어요. 가운데로 갔어요. 아, 저렇게 가면은 이 골키퍼가 충분히 차낼 수 있죠. 아, 조금 더 어렵게 찼어야 되는데. 지금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줄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5분에서 10분 내에 제대로 된 활약 안 해주면은요. 그 교체는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왼쪽입니다. 디오프. 디오프 치고 들어오고 아 잘 올려줘야 되는데 악선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거 위협적인 선수네요. 네. 자 깊숙이 안쪽에서 볼 받아내는 이브라히모비치 콜리와 1대1 싸움에서 제꼈는데 그대로 더 제끼고 자 측면 직접 슛! 아 측면에 같이 들어간 선수가 심이네요. 있었어요. 역시 지금 이제 스웨덴의 감독은 선수들이 기동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브라히모비치 선수를 교체하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각도 없는 데서 라르손 선수가 네. 달려가고 있었어요. 옆에다가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득점 차수를 놓쳤네요. 스벤손 앞쪽으로 넣어주고 루치치 센터링 올라갑니다. 뒤로 흘러갔습니다. 좋은 찬스를 그대로 또 흘려보내고 마니네요. 네. 이브라히모비치 선수는 저 힘이 있는데 저런 그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팀 전체에 그 사기를 떨어뜨리네요. 디오프입니다. 디오프는 참 열심히 뜁니다. 중앙쪽 센터링 헤딩! 아, 빗나갔습니다. 이제 티아요 선수 인선에서 네. 그렇지만 지금 그 디오프 선수는 그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본 대회 첫의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최초의 チャンスは 스웨덴. 이 볼 入ってきた. 자, 찬스다. 안테 스벤손 슛! 우와! 마크니 기라바레타! 안테 스벤손의 슛은 포스트에 맞았고 외. 試合の決着がついたのはその9分後でした。さあ戻したアリカバラ、アリカバラシュートを展開、左足シュート。セネガルベスト8進出。アリカバラ決勝点。喜び爆発セネガル。
スウェーデンとは反対にポストを味方につけてのゴール。初出場のセネガルがアフリカ勢としては90年大会のカメルーン以来となるベスト8進出を決めました。